날이 꽤 쌀쌀해지면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서 잔디밭에 많이 쌓였습니다. 이 나뭇잎들은 겨울 동안 꽃과 나무들을 보온해주는 재료로 쓸 수가 있어서 모아서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날은 쌀쌀해졌지만 아직도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들이 있고 또 새로 핀 꽃들도 있습니다. 곧 추위가 닥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정원을 화사하게 해줄 꽃들인데요. 여전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겹인파첸스입니다. 요 겹인파첸스는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정원에서 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다 잘라서 물꽂이를 해두었는데요. 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물꽂이가 잘 되는 식물들은 굳이 흙에 심지 않고 물에 꽂아서 보관을 하면 아무래도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합니다. 꽃이 정말 화사하고 예쁩니다. 언뜻 보면 작물꽃 같이 생겼습니다. 백기롱도 여전히 예쁘고요. 요거는 뭐 일년생이긴 하지만 씨가 떨어져서 자연발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년볼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새로 심었는데요. 다양하게 피어 있습니다. 박연화탕도 여전히 예쁘고요. 보라색 용담도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용담은 몇 가지 색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라색 용담이 피어 있고, 가장 먼저 피기 시작했던 분홍색 용담은 많이 시들고 있지만 그래도 꽃봉오리가 많기 때문에 또 피는 꽃들도 있어서 여전히 화사한 모습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피기 시작한 하얀색 용담입니다. 흰색의 꽃이 참 예쁩니다. 모양은 같지만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색의 용담이 저희 정원에는 피고 있습니다. 이 용담이 야생화로 애완성은 강해서 요지 월동은 잘하는 꽃인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마 여름에 과습 때문에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원에 이렇게 세 가지 용담이 매년 월동을 하고 잘 올라오고 있고 꽃도 예쁘게 잘 피고 있고 또 해마다 조금씩 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리의 모습이고요. 꽃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의 용담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도 용담을 심었었는데 그곳에서는 용담이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댓글을 보아도 용담이 잘 자라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애완성은 강하지만 또 그렇게 과습에 약한 꽃이기 때문에 정원에 좀몇 군데 심어서 알맞은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는 곳에서 키우면 실패 없이 용담을 매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요세 군데 외에 다른 곳에 있는 용담은 나오질 못했고, 요 장소가 이 용담이 자라기에는 알맞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얀색 용담이 참 예쁩니다. 아직까지는 서리가 내리거나 추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어있는 꽃들이 화사하게 있습니다. 새로운 꽃들도 피기 시작하는데요. 예쁘게 피었던 청화숙부생의 뒤를 이어서 홍화숙부생이죠. 홍화숙부생이 피었습니다. 가을에 아주 예쁘게 볼수 있는 숙부생의 종류인데요. 분홍색이 더 진하게 보이는 꽃입니다. 가장 먼저 피기 시작했던 왕관 숙부생에는 이제 거의 시들어서 씨가 맺히고 있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는 세 가지 종류의 숙부쟁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왕관 숙부쟁이가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청화 숙부쟁이가 꽃이 피고, 홍화 숙부쟁이가 차례차례 꽃이 피면서 계속 예쁜 숙부쟁이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소부쟁이 외에도 구절초와 국화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 이 꽃은 백봉국화입니다. 작년에 심어서 월동 자라고 잘 자라면서 꽃봉오리를 올리다니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백봉국화는 분재국화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특별히 손질을 하지 않아도 모양이 예쁘게 자라면서 꽃이 피고 꽃도 처음 피었을 때와 다르게 색이 변하면서 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런 색으로 꽃이 피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직은 봉우리 상태로 꽃이 피진 않았는데 오렌지색 구절초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화숙부쟁이 옆에는 빨간 구절초인데요. 빨간 구절초도 봉우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곳에는 가을에 꽃이 피는 구절초와 숙부쟁이 국화들을 심어놓아서 가을에 화사하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살사레드라고 하는 겹은 파첸스인데요. 아주 진분한 색의 꽃이 핍니다. 여름에 아주 치렁치렁하게 늘어져서 싹둑 잘라준 초코 코스모스인데요. 이 무렵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진한 초콜릿색의 꽃인데요. 향도 초콜릿 향이 나는 아주 매력있는 꽃입니다. 우리도 옆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삽목한 달리아들도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니까 더 잘 자라고 꽃도 더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개화 기간이 정말 긴 하이페리콤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한 송이가 예쁘게 피었는데요. 꽃 모양이 참 독특합니다. 옆에 꽃이 지고 나면 생기는 열매도 예쁘고요. 작은 공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갯모밀입니다. 뒤늦게 에키네시아가 꽃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에키네시아들은 모두 시들어서 꽃이 없는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네요. 올해 국화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 한 포기 샀는데요. 진한 자주색의 국화입니다. 피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는 날이 쌀쌀해져서 실내에서 월동을 해야 되는 식물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집안으로 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정리를 했고 몇 가지 더 정리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와이 문화인데요.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노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하와이 문화도 곧 화분 정리를 해서 실내로 들여야 합니다. 계속 꽃을 잘 피워주고 있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올 가을이 다 지나기 전에 몇 가지 더 심으려고 급하게 꽃을 사서 심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앵초를 심고 싶어서 화원을 갔었는데 몇 가지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앵초가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겹으로 피는 꽃인데요. 앵초 발레리나라고 하는데 저는 이 꽃이 노지 활동이 안 되는 꽃인 줄 알았는데 여러 군데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실제로 이 꽃을 살 때도 여쭤보니까 노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피는 꽃이 월동을 한다고 해서 놀랐고 노지 월동을 하고 봄에 이런 꽃들이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색을 구매를 했는데요. 심어볼까 합니다. 이 앵초 종류는 빛이 바로 비치는 곳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여름에 서늘하게 지내야 되는 꽃들이라 나무 아래에 심어줄 생각이고요. 그 외에 몇 가지 꽃들을 더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저희 정원에 히케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없는 무늬의 히케라를 구매를 했고 클레마티스가 올해 하나가
여름을 나고 싹이 나오질 않아서 보충을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벽꽃으로 콩데스트 부쇼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려운 클레마티스입니다. 이렇게 벽꽃으로 예쁘게 피는 클레마티스입니다. 이것도 심어줄 거고, 그리고 구근 종류는 뭐 더 많이 심을 수는 없어서 그냥 기존에 있는 보관하고 있던 것을 심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 튤립과 크로커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오렌지색으로 예쁘게 피는 튤립입니다. 그래서 오렌지색, 그리고 크로커스도 오렌지색으로 꽃이 피는 크로커스가 있어서 내년에 오렌지색의 꽃을 같이 모아서 보려고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정원에 심고, 또 이렇게 낙엽들이 많이 있어서 낙엽들을 덮어서 도움을 좀 할까 합니다. 모두 심어주었는데요. 이쪽에 클레마티스가 올라간 나취인데, 올해 봄에 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는 싹이 나오질 않아서 새로운 클레마티스를 이쪽에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덩굴을 잘 올려주었고요. 이제 곧 추위가 올 거기 때문에 낙엽으로 잘 덮어주었습니다. 이 클레마티스 원래 있던 것이 뿌리가 잘 살아있다면 내년에 싹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올라와도 두 가지가 예쁘게 필 수 있기 때문에 클레마티스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잘 심어주었습니다. 무터 피는 노란색의 꽃이 가을까지 오래 피는 오공국화 또는 황금술의 꽃인데요. 제가 올해 심었었는데 여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다시 한번 심어주었습니다. 월종을 잘 하는 꽃이고, 노란 꽃이 참 예쁜 야생화인데 어떻게 올해 잘 살지 못했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낙엽도 잘 덮어주었고, 흰색 구절초도 심어주었는데요. 구절초 중에서는 흰색이 참 색도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정원에 여러 가지 색 구절초가 있는데 어떻게 흰색은 몇번 심었는데도 잘 올라오질 않아서 다시 한번 심어주었습니다. 이 구절초는 번식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잔디지로 주변을 두른 곳에 잘 심어주었습니다. 이쪽엔 여러 가지 휴케라와 호스타들이 있는 곳인데요. 다양한 휴케라가 있는데 조금 색깔이 다른 잎을 맺는 휴케라를 이쪽으로 모아서 심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피는 튤립, 오렌지 라이언을 다섯 구 이쪽에 심어줍니다. 앞쪽으로는 이른 봄에 예쁘게 피는 크로커스인데요. 크로커스가 저희 정원에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오렌지색은 없고, 또 오렌지색은 제가 올해 처음 와서 이쪽으로 오렌지색 튤립과 함께 심어줍니다. 품종은 오렌지 모나크라고 합니다. 소나무들이 있는 그늘인데요. 이쪽으로는 그늘에서 잘 자라는 여러 가지 야생화와 나물들을 심어 놓았는데, 얼마 전 보여드렸던 원종 시클라멘 무지월동이 가능한 꽃인데요. 아직도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잎도 무늬가 참 예쁘고 월동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정원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꽃이고요. 그 뒤쪽으로 앵초 발레리나를 세 가지 색을 심어 주었습니다. 월동 잘하고 내년 봄에 예쁜 꽃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심었는데요. 이렇게 이른 봄 이런 화사한 꽃을 만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앵초 심은 주변으로 낙엽들을 덮어주었는데요. 이렇게 위에 낙엽을 덮어주면 꽃들이 월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